은평구 불광천에 가면 어르신 전용 바둑 사랑방, 은평춘당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할 만큼 인기라고 하는데요. 은평춘당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임재철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다리! 아다리! 뭐가 아다리야? 여기가 뭐가 아다리야? 아다리. 한지에서 3시까지 9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뛰어요. 또 뭐 그대로 급수가 얘들은 인정을 해주니까 틀림없지 좋죠. 아 갈 데 없고 이렇게 좋지. 이렇게 자리도 좋잖아. 낯익은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대화도 하고 뭐 한가한 시간 보내기 좋고. 또 정인적으로 또 이런 걸 하면 치매 걸릴 확률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좋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첫 번째는 건강이고 또 생활이 또 가난한 노인들은 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고 또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하죠.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면 좋겠고 아니면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노인이 되도록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이제 또 나가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고 예, 그런 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깝깝할 때가 많아요. 그냥 즐겁고 이렇게 많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